아니 어쩌다가 나한테 쪽지가 왔더라고. 자기 여자가 되고 싶대 갑자기. 역힘이고 다니는데 얘더라고. 알고 봤더니 투준생. 근데 몸 사이즈 여자 같아. 몸이 좀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. 와 이거 진짜 나 안 맞거든 진짜. 야 이거 진짜 어깨 작다. 이 몸은 어떻게 군대를 가? 군대 왜 갔어, 투준생님? 그래도 나라에서는 또 남자로 또 인정이 되는 게. 근데 너무,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면. 너 외소해서? 외소한 것도 있고, 또 이제 특공대를 갔어요, 제가. 또. 어머. 랜덤으로. 특전사야? 그쪽인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꿀 빨려고 이제 갔는데, 특공대를 가버렸어요. 쌈집 하나 보다. 아니, 싸움 못해. 근데 팔이 나보다 얇아. 아, 저 진짜 얇아요, 여러분들. 진짜 팔이 되게 얇아. 어리니까 피부는 곱다. 나한테도 딱 애인가 이렇게 있으면은, 가발을 벗고. 머리가 뭐 짧아서 망쓸 필요도 없다. 화장을 해본 적 있을까? 적나라하게 안 받아봐요. 예. 내가 투신생들 가끔 화장해보면은 사이즈가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오래 걸려. 근데 얼굴이 작아서 수염이 나갖고 얘가 수염을 좀 가려야 되거든요. 샤프 심지처럼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. 딱 얼굴이 투신생감이야, 딱. 눈썹이 너무 남성스럽게 되면 안 되니까 눈썹 색깔부터 좀 작정하고. 떨려? 아니, 그게 아니라. 와, 여자분들 진짜 대단하시네. 이걸 어떻게 봤지? 안 떨어. 떠든 게 아니라 이게. 안 때릴게. 근데 이 화장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. 그 이름. 이게 무슨 화장법이죠? 25살이니까 청순 대학생 스타일을 해야겠다. 바지 팡팡 메이크업이 낫겠는데? 아들 봐줘야지. 근데 머리 가발 쓰면 좀 틀려질 거예요. 어머. 아 이거 아니다. 가발이 딱 보면 느낌이 있는데 안 어울려. 미스의 그 랩하는 여자에 닮았어. 눈 괜찮지 않아 이제? 눈썹 아예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. 아, 이런 여장한 느낌이면 안 되는데. 여장한 느낌이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해? 어색하잖아 지금. 그건 어때? 엘사 같은데. 뭐 이게 나은 것 같은데. 못생긴 여자라서 이쁜데. 가발을 가발 같으면 안 되는 거 같아. 이거 괜찮죠, 이게. 근데 사이즈가 얘가 좀 조그마하니까. 그냥 앞머리 있는 거를 일부러 썼더니 남자 같아. 락커 같다고요? 마이크 하나 있으면 바로 고음 불러야 될 것 같아. 여자 같아야 되는데. 눈썹을 떼서 그래. 아니에요. 이 정도만 해도 여자 같아요. 아니, 눈썹은 내가 눈을 못 뜨니까 딱 좋아요, 딱. 눈에 힘 좀 줘봐. 근데 왜 얘가 마음에 안 들지? 난 아니,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맨날 좋을 수는 없어요, 결과는. 내가 지금 화장해준 애들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, 지금. 사이즈는 제일 좋은데. 구독 좀 눌러줘요. 여러분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.